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I-94 번호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94가 뭐냐 하면 그 미국의 출도착 증명서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보통 그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모두 I-94 번호를 받습니다. 그 예전에는 I-94라는 종이를 그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들이 이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해서 그 미국 국경 관리한테 주면 미국 국경 관리가 그걸 보고 비자하고 대별을 해서 비자에 있는 그 비자의 목적과 여기 들어오는 목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분을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문 비자로 오면 방문 신분을 주고 얼마 정도 미국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거기다가 작성을 해서 줬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종이를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면 그 국경 관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국경 관련 인터뷰가 그 국경 관리가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온라인상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 신분은 무엇인지, 나의 그 체류 기간은 얼마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절차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을 열고요. 구글에서 I-94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94라고 쳤어요. 자, I-94라고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I-94 오피셜 웹사이트 이렇게 나오죠. 여기 뒤에 보시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gov.gov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웹사이트가 바로 그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는 I-94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빨간색 지금 이렇게 배너가 이제 떴는데 보통 이 배너 뜨지 않아요. 이 배너 뭐냐면 지금 그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Get most recent I-94라고 이제 돼 있죠. 그 I-94의 recent, get most recent, 가장 최근의 것을 이제 얻는다라는 내용인데, 왜 가장 최근의 것을 얻어야 될까요? 예, 미국은요, 미국 정부는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I-94 번호를 줘요. 그리고 이제 한번 나가잖아요, 다시? 미국에서 나가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번호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오잖아요? 그럼 다시 또 번호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에 들어와 있을 때는 I-94 번호의 넘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most recent, 가장 최근에 I-94 번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get most recent I-94,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Security Notification이 떴거든요. 이 Security Notification 이거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 웹사이트에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I-94 번호를 취득하려고 하는 건 본인의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본인 yourself 본인 것만 해야지 다른 사람 걸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unauthorized, 여기 unauthorized or improper use, 예. 사용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는 허가되지 않은 이용 또는 improper, 부정한 그런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civil and criminal penalty, 예. 민사적인 벌금이나 아니면 형사적인 벌금, 그러니까 민사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액세스하는 이 웹사이트에 액세스해 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사용하는 거는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다 모니터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decline 거절하고 and exit 나갈 것이냐 아니면 consent 동의하고 계속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예, 본인은 이제 consent하고 계속한다라고 해야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 get most recent I-94라는 information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travelers information, 예, 그러니까 했던 사람, 그래서 여행해서 이제 I-94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본인이죠. 본인의 인포메이션을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Enter Travelers Information 이렇게 나오는데요. Traveler, 예, 여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요번에 여행해서 들어와서 이거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얻고자 하는 사람, 본인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보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정보를 여기다 넣으시는 거고요. 예, First Name 뭐죠? First Name, 예, 그냥 이름이죠. 본인의 이름.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상준 여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Last name 뭐죠? Last name은 그 성이죠. 여기 나오면 surname이라고 돼 있죠. Last name이라고도 하고 family name이라고도 하고 surname이라고도 하죠. 그 여기다 이제 surname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birthday 나오죠. Birthday는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 1월이다. 1월 1일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January를 넣으시면 되고요. 날짜는 0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11일이다. 그러면 11 쓰시면 되는 거죠. 21은 22, 그다음에 2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한 자리일 경우에 앞에 0을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이어는 뭐 예를 들어서 1980년생이다. 그럼 1980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패스포드 넘버. 패스포드 넘버는 그 본인 여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권 그 샘플 패스포드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샘플 패스포드 그 본인 여권 보시고 패스포드 넘버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한국 분들이실 테니까 한국 여권에 그 패스포드 넘버를 넣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패스포드 컨트리 오브 이슈언스라고 있어요. 패스포드 컨트리 오브 이슈언스 뭐냐면 그 이슈언스 여권을 발행한 국가가 어디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분이시면 한국 여권을 넣으시면 한국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 내려서 쭉 보시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코리아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코리아. 자, 여기 보시면 코리아 있네요. 코리아. 코리아 두 개죠. 하나는 코리아 노스. 예. 북한이죠. 밑에는 코리아 사우스. 남한. 예. 여기 KOR이라고 되어 있죠. 예. Republic of Korea. 예.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북한이다. 그러면 뭐죠? 여기 북한으로 넣으면 안 되죠? 북한으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반드시 코리아라고 넣으셔야 돼요. 근데 간혹 잘못해서 이게 노스 코리아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뭐, 이제는 거의 그런 실수는 없어요. 그래서 코리아 사우스 리퍼블릭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북한은 노스 코리아, PRK라고 돼 있죠? PRK.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저희의 국호는 뭐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예.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를 누르시면 이제 I-94가 여기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인포메이션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넥스트를 누르시면 실질적으로 I-94가 이제 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I-94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체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넥스트를 누르시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에러라고 나오죠. 예, 보통 본인 인포메이션을 넣으시고 넥스트를 클릭하시면 I-94가 뜨고 거기에 이제 뭐 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 번호가 I-94 넘버. 그러니까 나의 그 내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 이 미국에 있는 동안 나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번호예요. 그 번호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무슨 비자 거기 이제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다른 그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그 정보를 집어넣고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그 I-94가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I-94가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리 I-94 샘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most recent I-94라고 나오죠. 예. 가장 최근에 I-94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 그 외국인은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I-94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I-94의 그 번호를 새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most recent I-94,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것, 가장 최근에 미국에 입국했을 때의 것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I-94 admission record number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 11자리라고 적어 놨어요. 이게 보통 11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뭐 알파벳을 넣어서 또 이제 조합을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알파벳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most recent date entry에서 2018년 8월 25일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class of admission 뭘로 들어왔는지 신분이 무엇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2 비자로 들어왔고 2018년 8월 25일로 들어왔다는 거죠. 2018년 8월 25일로 들어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최강 비자 하면서 E2 비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E2 비자는 한번 들어올 때마다 2년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8년 8월 25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E2 비자로 그래서 2년을 받는 거죠. 언제까지? 2020년 8월 24일까지 이렇게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년을 받았고 E2 비자라는 거 이제 여기 확인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last name 이렇게 나오죠. surname 해갖고 제가 이제 한글로 그냥 써놨어요. 성. 여기 이제 본인의 성이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씨다 그러면 여기 HAN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first name, 예, 기본 네임이죠. 예, 이름인 거죠. 뭐 상준, SANG, JUN 이렇게 나올 테고.
자,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 나와요. 벌스데이. 생년월일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생년월일이 맞는지, 몇 년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900, 뭐, 몇 년생, 뭐, 몇 월 며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989년생이다. 그럼 1989, 월은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영어로 나오겠죠. 뭐, January, 뭐, November 이렇게 나오고, 일은 이제 뭐, 21일, 뭐, 11일, 뭐, 01, 1 이렇게 나오죠. 왜? 1을, 그러니까 한 자릿수에 1은 앞에 항상 0이 붙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 패스포드 넘버, 여권 번호가 이제 여기 나오겠죠. 여권 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country of issuance, 예, 코리아, 사우스. 여기 노스라고 돼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코리아 사우스로 돼 있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이제 단추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get travel history. 이거 누르시면은요, 그 본인의 그 히스토리, 내가 미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히스토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신 데라든지 무슨 다른 거를 신청하실 때, 요 I-94 히스토리 확인해 보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몇 월 며칠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에 나갔는지 이런 기록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요거 기회 되시면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본인의 히스토리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제가 이제 I-94 번호 찾는 거, 그래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구글로 I-94 찾아서 들어가서 어떤 정보 넣는지, 그 다음에 샘플로 어떻게 I-94가 나오는지 그거까지 이제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본인의 풀네임이 여기 영문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냥 이름을 바꿨어요. 예, 영문 이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번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분은 E2 비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2년 동안 체류 신분 준대내는 거. 이게 5년짜리 비자나 뭐 2년짜리 비자나 무조건 상관없어요. 들어올 때마다 2년씩 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